좀비 세포가 피부에 어떤 악행을 저지르는지 알려드리고자 제가 준비한 게 있습니다. 아, 준비 많이 하셨네요. 네. 저도요. 예, 예. 저 사진. 인석 씨 몇 살 때? 아, 저 반지가 결혼 반지예요. 아, 네네네. 7년 전? 7년. 얼굴이 조그만 없네. 7년. 그렇죠, 그렇죠. 네, 물론 지금도 누가 봐도 잘생긴 꽃중년. 아, 인데요. 아, 동현 선생님이 또 좋아했다면서요? 아, 네, 맞아요. 팬이래요. 좋아했어요. 그래? 네. 되게 취향 독특하시네요. 아, 네. 진짜 좋아했거든요. 씨? 네. 오늘 참 좋은 얘기 많이 했어요. 네, 근데 만약에 김인석 씨가 활성산소를 제대로 해독하지 못했다. 아. 그래서 몸속에 머무르는 좀비 세포의 양이 많다. 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팬으로서 한번 네. 어떻게 되는지. 저 진짜 마음이 아픈데 네. 가장 먼저는 두피 속에 존재하는 모낭과 모근 세포가 이제 공격을 받으면서 두피? 네, 탈모를 피해갈 수 없게 됐고 우리 오빠가 네. 아, 너무 좋아했던 오빠래요. 네, 좀비 세포는 피부 잡티를 생성을 하고 네, 피부를 어둡게 하는 멜라닌 생성을 촉진시켜요. 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렇게 기미 그리고 기미. 이쪽에 보면 이런 검버섯. 검버섯. 네. 그리고 또 이제 아~ 또 있어요? 네. 아주 이렇게 깊은 주름을 아, 깊은 만들어내게 됩니다. 아~ 야, 갑자기 혹 한 70세로 지금 아. 와, 나이가 확 들었네요, 진짜. 그런데 문제는요. 네. 이게 겉으로 보이는 피부뿐만 아니라 이 몸속도 폭삭 늙게 만든다는 사실이죠. 안 그랬던 사람이 갑자기 안색이 어두워지고 왠지 모르게 나이가 확 들어 보인다면 이곳이 좀비 세포에 점령당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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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간이겠지 뭐. 왜? 간? 물론 얼굴색이 칙칙이지만 간에서부터 오, 방금 온 거야. 방금 리얼로 놀랐어. 맞죠? 네, 정확하게 맞추세요. 오, 간이야. 아, 바로 인체 최대 해독기관이라 불리는 간입니다. 아, 바로 맞췄어. 좀비 세포가 그럼 간을 점령하는 거예요? 염증에 뒤덮인 간은 대사 기능이 원활하지 않아서 이게 계속해서 이제 뭔가 염증물이 녹게 되거든요. 그게 바로 복강 내 복수죠. 예, 복수 친다 할 때. 염증물이었군요. 배가 이렇게 나오는. 예. 그러면서 배가 부풀어 올라서 장기를 압박하게 되고 극심한 통증과 호흡곤란에 호소하게 되죠. 근데 더 큰 문제는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고 간에 염증이 심해지게 되면 간의 세포 자체가 딱딱하게 되는 간경변증이 올 수가 있습니다. 한 번 망가진 간 세포는 절대 다시 회복되지 않기 때문에 수술이나 약물로는 안 되고 결국 간이식밖에는 해결 방법이 없게 됩니다. 이 상태로 가기 전에 미리 주의를 하고 방지해야 합니다.